안녕하세요. 미스터 립입니다. 하하. 오늘은 12월 13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입니다. 출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프리트립도 마쳤고요. 1분 남았네요. 이제 어저께 그 마지막 이삿짐을 실었어요. 근데 창고에서 실었는데 진짜 간신히 실었습니다. 간신히. 와. 이제 지금 제 벨리박스하고 아무튼 다 꽉 찼어요. 그냥 더 이상 집어넣을 데가 없습니다. 트럭이. 그래도 테일게이트라고, 이거 잘 안 보이죠? 테일게이트라고 트레일러 뒤에다가 이렇게 뭐 제가 가끔씩 하고 다니잖아요.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었어요. 불을 꺼야겠습니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 됐거든요. 차를 좀 후진을 해야 돼요. 돌아 나갈 수 있을까? 차를 조금씩 돌리는 거예요. 자는데 깨울 수 없잖아요, 그죠? 차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고마워. 자, 이제 첫 번째 목적지는 켄터키예요. 켄터키, 루이빌. 루이빌 다 아시죠? 유명한 루이빌.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루이빌은 테네시 루이빌이 더 유명했잖아요. 켄터키에도 루이빌이 있어요. 거기 뭐 KFC 본사에 있는 도시 있잖아요. 제가 안 보이네요. 앞으로 갈게요. 제가 헤드라이트를 다마를 갈았어요. 근데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친구들 것처럼 환한 거 그럴 줄 알았더니 뭐 그렇진 않네요. Anyway, 첫 번째 목적지는 켄터키 루이빌입니다. 루이빌. 여기서 2400 몇십 마일 되더라고요. 4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4일 목표로 해서 금요일날 오전에 화수목금, 예, 금요일날 오전에 이삿짐 내리려고요. 그리고 다음 목적지는 앨라바마입니다. 완전히 남쪽으로 끝까지 내려가야 돼요. 폴트 로커 거예요, 거기가. 폴트 로커. 완전히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앨라바마에서 거기 일요일 날 배달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지금 근데 알라바마 손님이 창고로 가는 건지, 직접 배달 가는 건지를 몰라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플로리다로 갈 겁니다. 마이애미까지는 안 가고요. 템파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라벨인가? 라벨? 이름이 좀 약간 프랑스 쪽이나 이태리 쪽 같아요. 라벨. 그래서 거기 가서 이삿짐 내리고 쭉 이제 집 쪽으로 노스캐롤라이나로 올라올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좀 한 달 넘게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죠? 그래도 크리스마스 전에 집에 들어가서 뭐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보내고, 다음 스케줄이 또 나왔어요. 다음 스케줄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맞춰보세요. 퀴즈입니다. 퀴즈. 다음 스케줄은 바로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이제 겨울이면은 이제 우리 일하는 게요, 레이시라고 그래요. 레이트, 레이시 있어요. 근데 바쁜 시즌에는 레이시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레이시 아주 나빠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라스베이거스 가는 거는 이 플래너가 저한테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화했더라고요. 이거 레이시 아주 좋다고. 50%이에요. 50% 디스카운트가 50%밖에 안 돼가지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라스베이거스를 아마 내년에 출발하게 될지 올해 출발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지나서 27일인가에 이삿짐을 실을 건데 아직 그 제 보드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전화만 왔는데 아무튼 다음 트립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네, 이제 여기 밴쿠버잖아요. 워싱턴주의 밴쿠버. 이제 여기 콜롬비아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걸 건너면 포틀랜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워싱턴주는 떠나네요. 안개가 좀 껴 있어요. 자, 워싱턴주 바이바이. 이제 여기 조금 더 가면 이제 84번 만나서 웨스트로 가는 거예요. 안개가 좀 많이 껴 있어요. 오늘은 그 콜롬비아 강변 도로를 깜깜할 때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멋진 모습은 볼 수 없겠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날씨 좋을 때 와서 또 보자고요. 그 어제는 제가 뭐 창고에서 열심히 일하고 한 50마일 떨어진 러브스에 내려와가지고 어저께 하루를 일찍 마감했어요. 오늘 밤부터 운전해서 내려가려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애틀에 사는 벨뷰죠. 벨뷰. 커클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커클랜드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코스코? 코스코가 그 뭐 그 회사가 코스코 회사가 뭐 커클랜드인가? 커클랜드인가 거기 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 구독자 후배를 만났어요. 아주 그냥 진짜로 사람이 아주 밝더라고요. 후배가 아주 좋은 후배 한 명 생겼습니다. 시애틀에. 그래서 제가 영상 한 살짝 있어요. 운동하기 전에 살짝 찍은 영상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저기 이상민 후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 놓기로 했어요. 제가 야, 이거 초크가 어디 있어? 날씨가 추워가지고. 네. 레인지 가라고? 어. 연습까지 해야 돼? 예, 네, 우리 친구 경주예요. 아, 힘들어. 네, 이제 여기. 아직 지금 몇 시야? 1시? 1시 됐지? 네, 1시 돼 갑니다. 네. 1시 돼 가는데요. 이제 날씨가 좀 조금 개서 이제 운동 나가려고요. 칵테일 한 잔씩 했어요. 기분 좋게. 야, 연습장에 갑니다. 자, 우리 여기 연습장이에요, 연습장. 네, 아주 그냥 모습이 호감가게 생기고 아주 싹싹하고 그냥 아주 참 좋은 동생이더라고요. 아주 시애틀에 아주 착한 동생이 한 명 생겼습니다. 기분이 아주 재밌게 잘 놀고 밥 먹고 아주 그냥 늦게까지 많은 좋은 시간을 가졌었어요. 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과 인연도 생기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애틀에 또 와야 할, 오게 되면 꼭 만날 후배 한 명이 생겨서 좋습니다. 자, 이제 저는 계속 갈길 가야죠.
84번 만나러 가는 거예요. 84번 만나서 제가 항상 들리는 러브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오레곤의 주유소 중에 러브스 중에 제일 기름값이 싸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름 만땅 넣고 가득 집어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롬비아 강변 못 보고 가는 게 아쉽긴 하지만 러브스로 점프 뛰겠습니다. 점프! 네, 지금 이제 트럭을 좀 앞으로 뺐어요. 그래서 트럭을 앞으로 빼고 조금 쉬었다 가려고요. 한 30분 정도 쉬었다 가려고요. 지금은 이제 기름값은 이미 냈고요. 기름값이 4불 60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름값이 덜 나가네요. 200갤런 들어 지금 어우 길이 얼었어요. 여기 바닥이 지금 얼었어요. 지금 운행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블랙 아이스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해 뜨면 출발하겠습니다. 한 뭐 1시간 정도 쉬었다가 가면 해가 뜰 거예요. 그때 출발할게요. 저 지금 주유하다가 요 카캐리어 하는 트럭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건 앞타이어가 작아요. 크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타이어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럭커 저 일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사이즈가 작대요. 왜 작은지는 아시죠? 왜냐면 저 위에 차를 실잖아요. 높이 때문에 높이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타이어 사이즈가 작은 게 껴졌나 보더라고요. 네. 들어가서 요새 지금 제 러브스 카드가 밖에서 펌프를 작동시키는 게 안 돼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해야 돼. 영수증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하이. 영수증 964불 89전. 예. 갤런당 4불?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갤런당 4불 69. 4불 69전인데도 5불 밑으로 기름을 넣으니까 기름값이 많이 싸네요. 자, 이번 달에 기름을 아직 얼마 못 넣네요. 250갤런밖에 못 넣었어요. 네, 부지런히 넣어야 돼요. 아, excuse me. Go ahead, go ahead. 화장실 들어갔다 올게요. 네, 아침 사 먹으려고 여기 왔어요. 칼스 주니어 브렉퍼스트 버거 저거 주문할게요. 브렉퍼스트 버거 요거 맛있어 보이네요. 응? No, not me. I can take it. If it's free, I can take it. 네. 괜히 커피 줄라 그래요, 그죠? 위치해서. O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이야, 쌀쌀해요. 쌀쌀합니다. 자. 후진을 해야 돼요. 후진하면서 가야 돼서. 됐습니다. 나가보자고요. 도로로. 벨트 매고.
네, 여기는 스네이크 강변도로입니다. 스네이크 강변도로예요. 강 왼쪽은 아이다호주. 예. 아이다호주고 저는 오레곤주 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스네이크 강이 보이네요. 이 스네이크 강도 꽤 길어요. 그죠? 제가 가는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달리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고 강폭이 넓어가지고 흐르는 게 잘 안 보이네. 제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겠죠? 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눈이 조금 산에 별로 없죠. 이제 목적지까지 233마일 남았습니다. 오늘 그 가려고 하는 트윈 폴스라는데요. 아이다호의 트윈 폴스. 거기 폭포가, 쌍둥이 폭포가 있나 봐요. 어딘가에. 그래서 233마일. 4시간 더 가야 되겠죠. 지금 이제 시차가 버지니아하고 2시간 차이로 바뀌었어요. 맞나? 맞죠? 예. 그래서 앞으로 구글은 3시면 도착한다는데요. 그래도 한 30분은 쉬었다 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 시간은 한 4시, 4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야 돼요. 요 산 하나만 넘으면 이제 높은 산 넘는 거는 없을 거예요. 자, 러브스까지. 아니, 그래도 오레곤 빠이빠이는 해야죠, 그쵸? 예. 오레곤 빠이빠이 할 때까지 달려보자고요. 오레곤 땡큐 컴백 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컴백 순 안 할 거예요. 꽃피는 봄이 오면 혹시 올게요. 예. 자, 스네이크 강 건너고 있고요. 사인 보이죠? Welcome to Idaho. Idaho welcome 사인은 눈에 잘 띄어요, 아주. 감자밭이네요. 감자밭이에요. 자, 아이다호까지 왔습니다. 이제 211마일 더 가면 오늘 하루 일과 땡입니다. 땡. 여기는 풀들도 파릇파릇 탑니다. 그쵸? 여기는 눈이 아예 안 오는 데인가 봐요. 자, 별 차이 나지도 않는데요. 거기하고 눈 많았단 데하고. 지금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유타의 솔트레이크 쪽에는 눈이 오고 있어요. 자, 날씨 다양합니다. 저번에 갈 때도 여기에는 비가 왔었죠, 그렇죠? 트럭이 조금 또 많이 더러워졌어요. 눈 있는 구간에 눈 녹은 데를 막 밟고 다녔더니 트럭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80번이라고 고속도로 그걸 타고 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거기가 블럭이 됐더라고요. 막혔더라고요. 그 뭐라 그러죠? 통제하고 있어요. 내일도 눈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오네요, 눈이 거기는. 그래서 그냥 15번 타고 남쪽으로 가다가 모압으로 해서 나바호 네이션 있잖아요. 나바호 자치구역을 통과해가지고 엘버커키로 해서 40번으로 돌아가서 조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요. 조금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네,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는 헤이번이네요. 헤이번. 5마일 남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이 오고 있어요. 근데 유리를 닦을 수가 없어요. 지금 워셔액이 다 떨어져가지고. 야, 여기 또 눈이 오네요. 거의 러브스도 다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를 운행을 마감할 때쯤 돼서 눈이 오니까 괜찮아요. 내일은 날씨가 과연 어떨지. 가는 유타로 가는 길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내일도. 아이고. 3시 반에 도착하겠네요. 그래도 30분. 제가 이제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아직. 아직 한 번도 안 쉬고 제가 한 7시간 동안 운전한 거예요, 거의. 예. 오늘이 첫째 날인가요? 둘째 날인가요? 첫째 날이죠, 운전한 지. 어저께 워낙에 아침 일찍부터 자가지고 많이 잤어요. 그래가지고 컨디션이 괜찮네요. 자, 러브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이네요. 저기 러브스 사인이. 샤워는 안 할 거예요. 아침에 샤워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했나? 잠깐만. 아침에 샤워했죠. 아침에 샤워를 했기 때문에 샤워 안 할 거예요. 추워요. 맛있는 거 육개장이나 하나 끓여 먹어야겠어요. 육개장에다가 밥 하나 끓여 먹고 오늘 하루 마감하겠습니다. 네, 램프로 나가고 있습니다. 워셔액도 부어야 되고요. 길이 저 갓길에는 얼어 있네요, 아직도. 추워 보여요, 여기는. 그쵸? 뭐야, 몇 마일 운전했는지 왜 안 나오지? 몇 마일 운전했는지 나오지가 않네요. 왜 그러지? 어떻게 오프듀디로 돼 있지, 지금? 이게 로그북이 저희가 안 되고 있네요.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오프듀디가 아니고 드라이브인데, 드라이브로 바꿔야 돼요. 네, 이걸 다 고쳤어요, 이제. 운전은 거의 오늘 11시간을 했네요, 제가. 11시간을 했고, 몇 마일이 했는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뭐 GPS가 뭐가 잘못됐나 봐요. GPS가 이게 뭐가 셋업이 잘못됐는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내일은 되겠죠. 완전히 남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타 저 남쪽으로 해서 모압으로 해서 이제 에버커키로 해서 40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손님한테 이제 금요일 날 간다고 했는데 금요일 날 못 가겠어요. 토요일 날 가는 거로 바꿔야 됩니다. 네, 일단 가서 햇빵을 데워오고 그 다음에 육개장 끓여가지고 밥을 먹자고요. 배고프네요. 예, 눈이 오고 있어요. 눈이 오고 있고요. 제 트럭은 저기 서 있어요. 저렇게 트럭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오, 감기 걸리겠어요. 오, 춥네요. 추워요. 핫샷 트럭이에요, 이거는. 자기하고 똑같은 트럭을 싣고 가네. 와, 이거는 이 탱커는 엄청 커요, 그죠? 길어요. 저 아이다호에는 그 트럭들이 이 길이가 길어도 되나 봐요, 지금. 그게 트럭들이 긴 트럭들이 많아요. 더블도 53피트 더블도 돌아다니고 그래요. 자, 햇반을 데워가지고 나가자고요. 스탑 빼고 웃두고 다시 스타트. 자, 두 개 먹겠습니다. 햇반 두 개. 네, 다 데웠어요, 이제. 아이고, 제 옆에 누가 트럭을 대놨어요, 그쵸? 네, 괜찮아요. 저렇게 막아줘야 돼요. 막아주면 땡큐죠. 자, 이제 저는 들어가서
햇반하고 육개장 끓여가지고 먹고요. 하루를 마감할게요. 또 날씨를 보면서 몇 시에 출발할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네, 천천히 그냥 토요일날 배달하면 되니까 손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어요. 토요일날 간다고. 뭐 안되면 뭐 월요일날 간다고 해. 조금씩 늦어지는데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날씨 때문에 좀 바뀔 수가 있겠어요. 이 트럭은 임시로 대놨나 보네요. 저 들어가서 맛있게 밥 먹고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